쌀그. 우리 자기는 아이유를 정말 똑 닮았어. 나는 쌀그초 아이유. 근데 우리 자기는 방탄 지민 닮았어. 응, 알아. 자주 들어. 여러분들 주변에는 왕자병, 공주병이 있나요? 저희 반엔 그 왕자병, 공주병이 쌍으로 있습니다. 심지어 커플로요. 자기야, 뭐해요? 네? 셀카 찍어요. 업체시랑 틱톡에 올려야지. 뭐? 자기야, 미쳤어? 응? 자기야, 왜 이렇게 화가 났어? 나 뭐 잘못한 거야? 자기가 셀카를 찍어서 틱톡에 올리면 자기 지민 닮은 꼴로 틱톡 스타가 될 테고 여자들이 다 받아버려서 자기한테 작업 걸 게 뻔하잖아. 흥흥. 와우. 아차차. 그렇구나.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네. 우리 적인 역시 현명 대마왕. 자기야, 셀카 한번 봐봐. 응, 여기. 와, 미쳤다. 자기 섹시 컨셉 셀카야? 이 포즈를 노래 부르면 빌보드 1등 먹겠다. 나도 너의 의견에 동의하는 바야. 야, 보여줄까? 어? 아니, 안 보여줘도 될 것 같은데. 어, 그래? 이거 봐봐. 와, 진짜. 왜? 감탄사밖에 안 나오냐? 혹시 욕밖에 안 나와서 참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안 해봤니? 우리 자기한테 뭐래? 네가 못생겼다고 질투하지 마. 너희들 눈이 어떻게 된 거야? 내가 이상한 거냐고. 이게 어디 봐서? 시끄러워, 못살 찐따야. 드럽게 못생겼으면서 말을 드럽게 만들. 나왔다, 썰그초 패드 폭격기. 자기도 참, 자기 유머는 정말 못 말려. 나 잡아봐라. 내가 이상한 거니? 아니, 쟤네 내가 이상한 거지. 그치? 야야, 나 좀 봐봐. 나 지금 빨리 숙제해야 돼. 아, 빨리 뭐라고 못 쓰래. 또 이상한 얘기 할 거잖아. 아, 빨리 봐보라고. 오늘 우리 사귄 지 10일째나 일부러 누구들한테 꾸미고 왔다. 고 볼락 닮았네. 볼락? 이게 진짜 보지도 않고 네가 그러니까 못 쓰는 거야. 야, 자기 메이크업 했어? 오늘 우리 10일째잖아. 헐, 자기 메이크업 하니까 완전히 아이돌 같아. 아이돌 그 자체인데 서강준 닮았어. 너무 잘생겼어. 어쩜 저 너무 잘생겼어. 저기, 서강준은 아이돌이 아니고 배우인데? 시끄러, 이 못쓸 찐따야. 그게 그거지. 자기, 난 오늘 누구 닮은 거 같아? 아, 이. 아유! 아! 정답, 아이고. 정답, 아, 이러지 좀만 제발. 이씨! 야! 니들이 그러니까 존맛 못쓸 찐따들인 거야! 야, 내가 존맛이어도 네 남친보다 훨 나은 것 같다. 쟤 뭐라냐 진짜. 야, 우리 최고의 드립이었다. 어디 재민이가 서강준한테 비벼? 비빔밥 있는. 야, 니들 하준이 생얼 못 봤냐? 안경 벗으면 존짜리야. 쟤 지금 꼬라지가 딱 안경잡이 주먹 재민님 인정하는 바죠? 뭐래, 나 안경 도수 엄청 높아서 눈 작아 보여서 그러거든. 벗으면 훨씬 나. 웃기고 있네. 자기야. 응, 자기야. 나 이상형을 찾은 것 같아. 이상형 주인공은 바로 나였네. 나였네. 아니, 하준이야. 미안해. 난 두 명은 동시에 못 좋아해. 우리 헤어져. 뭐? 뭔 소리야? 자기야, 초라받아 봐. 미안해. 차단할게. 어, 왔냐? 야, 김하준! 너 우리 자기한테 무슨 개수작을 부린 거야? 빨리 말해! 빨리 말하라고! 어, 뭐야? 왜 이래 갑자기? 뭔 소리야 이게? 너 우리 자기한테 무슨 수작을 부렸길래 우리 자기가 갑자기 변했냐? 뭔 소리 하는 거야? 왜 이래 진짜? 야, 김하준! 야, 김징어! 네 뭐 하는 거야? 우리 하준이한테 당장 손 떼! 우리 하준이? 우리 하준이? 야, 니들 뭔 사이야? 우리 사실 이제 곧 사귈 사이야. 썰구초 선남 선녀 커플 탄생 임박이라고.
뭔 소리를 해? 네 극혐인데? 오늘 만우절이야? 마? 너 얼굴 안 봐? 나야 나! 썰구초 아이유! 아이유? 아이고 극혐. 저기 내가 찾았다고 뒤끝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내가 그냥 오징어라면 넌 방금도 오징어야. 에이?